자, 이수페타시스 어찌됐건 최소범위 2만 9천 원 전후 그 이상에서 차익 실현이 되신 걸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2만 8천 원까지 이번에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80만 주 초반까지 축소가 됐던 프로그램 수급이 재차 확대가 돼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수급의 확대가 100만 주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니면 이걸 단어를 일일이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좀 없겠죠, 사실. 그렇게 해서 26,600원까지 밀렸을 때 26,700원에 편입이 잘 됐고, 또 27,500원이라는 오늘의 고점을 넘길 때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일 고점 52주 고가 27,800원 넘길 때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500원을 찍을 때가 프로램 쪽의 수급이 여기가 얼마였어요? 프로램 수급이 120만 주 매수가 들어와 있을 때예요. 120만 주. 29,000원 넘길 때가 얼마? 130만 주. 그리고 29,300원이 이제 우리가 그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이 됐는데, 이게 이제 높여진 거죠. 다시 29,900원까지 찍었으니까. 그래서 1.5가 29,500원, 3%가 29,000원입니다. 그래서 29,500원의 기준이 우리가 이제 마지노선 범위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마지노선? 편입 단가의 기준에서 16%가 넘어가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런 기준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램 쪽의 수급이 굉장했죠. 굉장한 상태에서 벌써 이제 5분봉의 기준인데, 우리가 장중에 개장 초에 10시 이럴 때 들여다보던 그 수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일단은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거래량 기준 70만 주. 그래서 현재 기준에 100만 주딱 들어오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108만 주까지 들어오다가 안 돼요. 이게 확산이 돼야지. 확 확산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100만 주 수준이면, 사실 프로그램 매수 100만 주면요, 요 기준입니다. 100만 주가 27,500원, 800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자락에서 이제 그 놓고 보실 때 손바뀜이 위에서 충분히 있었고, 또 위에서 받은 물량 지금 눌려져서 내려올 때 손절하는 물량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냥 유지 전략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요게 단계별로 다 매수의 기준이 잡힌 위치고, 그리고 이제 120만 주까지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편입의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라고, 이 눌려졌을 때, 눌려졌을 때 기준에. 그러니까 저 라인들의 그 설정 범위들을 이렇게 해서 29,000원까지는 솔직히 따라붙기가 프로그램 수급이 제한적이었고, 28,500원까지가 전체 방안에서 라이브 방송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수 있었던 위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차적인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을 고점 찍고 이제 미끄러졌을 때 기계적으로 좀 대처하자. 근데 다만 여기서의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은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 응? 고점 대비해서 1.5% 3%, 그러니까 3% 5%를 잡아드렸는데, 무조건적인 매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쪽이 유지가 되면서 눌리면, 응? 그러면 그때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잘 보세요.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예? 프로그램이 맨 처음 5만 주, 그러다 20만 주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쭉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눌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5만 주에서 50만 주가 된 거예요. 근데 6,300만 주짜리라서 0.8% 수준이라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늦었지만 여기서라도 따라 붙어야 되겠습니다. 27,100원. 미끄러져? 26,700원. 그리고 27,500원, 800원 돌릴 때, 오전장 고점이니까, 개장 초 고점이니까, 또 전일 고점이니까, 52주 신고가니까 넘길 때 편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방에 또 50만 주 들어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28,000원 수준이 100만 주의 수급이 형성되면서 들어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하면
100만 주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100만 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어?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아무리 높게 잡아줘도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죠. 2만 7천 원대 초반? 그럼 지금부터 해서 주가가 2만 7천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뭐 되돌릴지 뭐 손바뀜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어찌됐건 매수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 아주 정확하고 좋은 자리에서 요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다. 왜요? 프로그램이 미끄러지면서 내려오면서 차익실현 범위가 설정됐잖아요. 어디서 차익실현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요거점 찍고 그러니까 29,900원 찍고 밀릴 때 그리고 여기서의 기준에서 아주 깔끔하게 차익실현 범위를 얼마요? 요 위쪽이죠. 28,700원 위쪽 요 범위에서 전부 다 차익실현 범위를 다 대략적으로 28,700원에서부터 29,500원까지 요거점까지 포함하면 여기가 전부 우리는 차익 실현 기준이 됐고 나머지 중립으로 설정을 했고요. 거래도 없고 뭐 가격도 제한적이고 프로그램도 매도고 중립의 범위 그리고 나서 저 바닥 범위에서부터는 편입의 범위. 왜? 프로그램이 100만 주 넘겨서 들어와 있는데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결론적으로 28,500원을 넘길 때에 그때에 120만 주까지 들어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120만 주가 안 들어와 있으면요. 그러면 내일 사자라는 거예요. 어? 내일 사자. 그리고 지금 뭐 107만 주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은 뭐 손바뀜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거래량 정도는 확인해 주자. 거래량 정도는. 지금 그 70만 주까지 설정을 했는데 거래는 뭐 최고의 거래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뭐 최소 50만 주 거래량까지는 그러면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기준을 잡자. 그렇게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올릴 거냐 아니면 프로그램 이제 이 정도면 손바뀜까지 감안하면은 무난하니까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아니면 거래량 기준, 프로그램 기준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시켜줘야 2차 편입을 한다. 그럼 만약에 밑으로 28,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오면요. 만약에 28,000원 이하로 내려오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와요. 어? 차익 실현이든 뭐든 쏟아져 나와.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27,500원까지 내려올 때 100만 주가 유지가 되면 100만 주 수준이 유지가 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편입이지. 그런 기준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28,100원, 28,000원에 1차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이 된 거고 그리고 28,500원 넘길 때 최소 110만 주만 넘겨도 한번 그러면 편입에 고민을 해볼게요. 손바뀜이 있으니까 120만 주 아니더라도 그리고 밑으로 밀려 내려올 때는 27,800원, 27,500원까지 내려올 때 100만 주가 유지되는데도 주가가 밀린다면 그러면 거기서는 추가 편입으로 28,500원 넘겨도 추가 편입 밑으로 내려와도 추가 편입 근데 28,500원 넘길 때는 일단은 어찌됐든 어떤 기준으로 잡아요? 프로그램이 최소 그럼 110만 주라도 나오게끔 들어오게끔 최소 110만 주라도 그렇게 기준을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의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이 무지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늘 힘겹지만 예? 종목군들이 많이 어렵지만 신겹지만 이스페타시스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급이 더 들어오면은 뭐 5% 추가 범위를 설정을 해서 10% 편입까지 다시 확대를 해놓고 거래는 거래대금 기준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또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신규 편입자 5% 편입. 이게 이제 설명을 듣고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편입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옮겨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목표 주가는 3만 500원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그책 실현 이후에 재편입 단가의 기준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좀더 들어오면서 공방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고 29일 29,000원 수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29일이죠. 29일 재편입, 1차 편입이 28,100원에 5%, 2차 편입이 이렇게 되면 28,500원에 5%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굳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는데 뭐 억지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려놓은 거고, 한번 보시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12만 주 이상이면요, 12만 주 이상이면 어느 가격에서든 뭐 신규 편집자도 편입의 기준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줄죠. 죄송한데 물좀한 통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6월 달에만 시장은 마이너스예요, 지금. 6월 달에 시장이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6월 달 기준에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7.4% 수익으로 우리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CQ센이 당일 고점을 넘기고 있대. 만 원을 넘기고 있네요. 저 아침에 이제 그 올려주셨는데, 아우, 대단해, CQ센도.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등락률이 이제 NH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됐건 7,600원, 8,900원, 300원이 올라온 거래요. 그럼 4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추가 성장을 해서 이제 기준이 잡힌 건데, 그 개장초 시가가 8,900원이었고, 이제 저가까지 밀려 내려가서 그렇군요. 저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아주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맞나요? 1,000억짜리 종목을 이런 식으로 뺑뺑이를 얼마에 4,000억을 돌려놨어요.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쁜 공주님.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계좌가 어렵긴 합니다만, IT 쪽과 자동차의 이 훌륭한 흐름이 2차 전지의 이런 부분을 좀 방어를 하는데, 변동성 종목의 2차 전지, 포스코 DX, 레이크 머티리얼즈, 애경 케미칼, 그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그나마 뭐 엄청난 수익 내고 재편입이었으니까. 근데 애경 케미칼이 좀 힘겹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DX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엄청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부담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의 변동성 매매는 이스페타시스에 집중해서 이쪽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대처하자. 시장 지수는 지금 현재 그 5포인트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기준인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동향은 유럽도 강세, 미국도 강세, 니케이가 0.19% 강세, 그리고 니케이 그 호주가 0.04 약법이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진짜 뭐말 같지도 않은 그 주가 등락이 나와 있는 거죠. 서글프게도. 자, 일단은 재편입 전략에 대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렵지 않죠? 예.